간다. 그래 해봐 해봐. 됐어. 아유 내가 우리 하늘 같은 형님을 어떻게 때립니까? 어? 심쿵. 아유 좀 심쿵. 나 심쿵. 야! 토끼 지름 방찬 리노. 빨리 와. 그렇게 짖지 마. 얘네가 형 보고 싶었어? 그럼 왜 그래? 눈알이 방울토마토로 만나고 싶은 거 보면서 핵노잼 조합. 늙은이 조합이고 그렇다고 형이 안 늙은 건 아니에요. 형도 마청 라인인 거 잊지 마. 찬영이 리노 형한테 장난 많이 치지. 리노 막 귀엽다면서. 아까도 봤어. 찬영이 막 계속 애교 부리거든? 맞아. 아 이러면서 애교 부리거든? 절대 안 받아줘. 리노 형 그냥 휴대폰 고개 돌리고 휴대폰 이러고 있더라. 누구한테나 다 그렇지. 하지 말라고도 안 해.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맨날 해 찬영. 형이 말을 놓으라고 해도 반존대 쓰잖아요. 아 맞아 맞아. 너뿐만 아니라 애들한테 다 말 놔도 된다고 말하긴 했었어. 나도 너무 혼자 같은 거 아는구나. 그거네. 아니 그걸 그냥 혼자 들어봐 오케이. 들어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도 어렸을 때 왔었고 음? 그때 당시 이제 형들한테 이제 많이 혼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몸에 배웠단 말이지. 근데 뭔가 이제 다른 선배님들 팀들 이제 보면은 나이랑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다 막 많이 놓고 막 편하게 한단 말이야. 그지 그지. 근데 난 그게 뭔가 되게 뭔가 보기 좋고 뭔가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나도 으쌰으쌰하고. 그치 나도 더 편한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나 그냥 뭐 너희도 편한 대로 그냥 말 나도 된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그 누구도 안 하더라. 아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 사이에서 뭐 이게 나 불편해? 그러면은 안 불편하나 돼도 불편해지는 그런 거. 아. 말 놔. 뭐 떼들면 이렇게 지금 놀아. 그래 찬이 형. 그리고 다음 날에 갑자기 내 형. 이런 거지. 아 그렇긴 하지. 쟤네 왜 나한테 다 반말 써? 그 누구도 다 너한테 반말 쓰잖아. 그러게. 뭐 그게 나면 애들이 그게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형의 위험을 좀 보여줘야겠어. 형 혹시 꼰대 되는 방법 알죠? 난 몰라. 알 것 같은데? 난 몰라. 누구보다. 아니 나 몰라. 난 나름 나만의 대로 그 꼰대가 맞는 것 같거든. 아. 나한테 배우면은 또 이제 너무 꼰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지 그지. 형 혹시 왜 저한테 동생처럼 구는 거예요? 뭐? 민호야. 방금도 그랬지. 와 이제 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한테 나한테 형처럼 구니까 내가 동생처럼 왜? 구는 거지. 잠깐만. 내가 형처럼 군 적이 없어. 너 형처럼 굴어. 난 매사에 진중하고 차분하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 모두가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웃기고 있네. 뭐? 봐봐.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응? 자, 씹고 있어 그래. 이게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금 뭐까지만 얘기했죠.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야죠. 뭐 하고 씹고 있었잖아. 요. 끝까지 들었어야지. 야.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제가 이제 지잖아요. 이렇게 막 꼬리를 지금 내렸잖아. 꼬리 내렸어. 이미 형이야. 형들은 원래 동생들한테 이렇게 지고 내려가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잖아. 아, 형 맞는데 왜 동생 같은 짓을 하냐고. 그 질문 대답 똑바로 하세요. 동생들한테 대한 거랑 형한테 대한 거랑 뭐 다른 게 있나? 사실 리노 형은 별 차이 없긴 해. 예전에는 좀 있었다? 예전에는 좀 있었지.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거의 맞먹던데. 왜냐면 리노 형이 댄스팀 같은 데서 막내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맞아 맞아. 초반엔 이제 형들한테는 약간 예의. 요즘엔 그런 거 없어. 맞아. 우리 팀이 조금 그런 거를 좀 많이 맞아. 부셔놨죠. 이게 내가 부셔놨지. 정말 다른 점이 없는 게 똑같이 예민한 길거리 고양이처럼 돼. 발톱을 드러내다가 약간 칭찬 같은 거나 밥을 살짝 던져주면 그냥 바로 이제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이제 차갑게 시크하게 야 표현 그 밥을 먹는 표현 되게 똑똑하다. 예. 너 나 안 챙기잖아. 안 챙겨? 안 챙겨?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솔직히 생일 선물 챙겨주는 거 좀 감동. 뭐 챙겨줬어요 제가? 이 침대는 침대 그 후드 후드도 있었고 맨투맨도 있었고 심지어 다 검은색으로 형 생일 선물이 제일 고르기 편해요. 얼마나 편해. 나도 입기가 편해. 색깔 고민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이거 입고 나가면 돼. 아 나 형 생일 선물 받은 거 시어리.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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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그거 잘 돼? 안 써봤는데요. 야 10월 25일부터 지금 2, 3, 4,
3개월에 조여서 한 번도 안 썼어? 아니 겨울인데 심지어 오히려 더 따뜻한 음식 먹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럴라 했는데 연말이잖아 그래서 요리할 시간이 없었어 아 그렇지 아 우리 링어 좀 많이 바쁘긴 했어 아 인정 어 이제 써야지 그때 꼭 후기 알려줘 물욕이 없어 둘 다 맞아 뭔가 물욕이 없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잘 퍼주는 성격인 것 같아 둘 다 아!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서 오케이 월 30 아 너가 내는 거야? 네 30은 낼게 잠깐 월 30? 월 30 아니 팀인데 어? 한 3층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그게 30? 뭐 한식, 중식, 양식 이렇게 해서 아 좋다 그지? 난 너무 싫어 너무 좋은데? 난 너무 싫어 야, 우리가 만약에 하루 휴가가 있었어 하루 휴가? 당일치기? 아니면 1박 2일? 그냥 1박 2일로 하자 오케이. 둘이서 단 둘이서 여행 가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 You and me? 찬이 형은 다 맞춰줄 것 같아, 리노 형이 형한테? 어 아, 둘 다 원래 맞춰주는 서로에 맞추려고 하는데 찬이 형이 좀 더 활동적인 걸 좋아하잖아 그치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데 뭐 어디 갈래? 어디 갈래? 먼저 이제 제안을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리노 형은 아, 이 나이 먹은 아저씨가 또 왜 이래? 알았어, 가자 이러면서 그치, 그치 나 리노 형 나 리노인 줄 알았어 이 자세 어, 왜 이러고 있다 아 근데 자기가 제일 빨리 준비한 다음에 아 언제 나와? 어디 가고 싶은데요? 아니 난 솔직히 진짜 한국에서 안 가본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 너도 막 여기저기 막 다 가봤을 거 아니야 막 여행도 그렇고 그치 막 그런 거 막 많이 알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원래 약간 J라서 그런지 완전 되게 계획적으로 막 여행도 다 계획적으로 짜고 막 그럴 텐데 오.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네가 한번 리드를 해주면은 오. 리노가 리드를 하는 거야 형! 잠깐만요. 내 진짜 좋은 데 알거든? 봐봐. 네. 너 진짜 좋아. 설마. 막 JYP 쓰는 거 아니야?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205요. 뭘 그만해요? 내가 회사 주소 말하지 말라 했지. 여행은 혼자 갈게. 그래요? 잘 생각했다. 대신 전화 많이 해줄게. 전화요? 그때 형 전화 걸었다가 제가 오목도에 된다 오목도에 된다고 끊어야 되지 않... 끊지 않았어요? 언제? 형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아 맞아 아 너... 오목이 되니까 끊어요 그랬지 않았어요? 오목? 근데 뭐 하고 있다고 끊으라 그랬는데 오목? 그게 뭐야? 그렇게 그 바둑판 같은 거에다가 그 다섯 개 먼저 놓으면 이기는 거 어? 최근에 전화했을 때? 맞아요 최근에 아 맞네 너 방에서 뭐 하고 있었었어 맞아 아 뭐 어, 뭐야 네 뭐라 했는데 용건 없으면 전화하지 마 말이 그거였어 용건에서 전화하지 말라 했어 내가 전화를 하는 목적이 뭐야 용건이 있으니까 그걸 전달하기 위해 편하게 그냥, 전달하기 위해 어, 난 그냥 우리 리노의 목소리 듣고 싶을 뿐이었어 제 목소리요? 그 브이라이브 돌려봐요 우리 건넸지 얼마나 많아 아 정말 그 형 컴퓨터에도 이렇게 내 목소리 녹음된 거 많겠구만 아, 색상이 난 거 몇 개 해가지고 어 맞아 알았어 내가 그거 다 뿌려야지 그냥 아주 그냥 뿌려봐 그냥 뿌려 올려야지 그냥 아니야 뿌리지 말고 난 오히려 동생들이랑 있을 때 좀 더 동생 같던데 맞아 어 맞아 진짜 맞아. 그래 진짜 우리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네 아, 찌찌뽕해 찌찌뽕 무지개 받는다 난 사실 그거밖에 기억 안 나 뭐? 찬방에서 내가 스노우 프린스 같은 거 좋아한다고 했던 거 내가 뭘 졸지 저는 무대를 다 즐겨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고 제가 하는 무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 그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야? 그 무대? 스노우 프린스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스노우 프린스라는 거 자체가 이제 음중에 MC들이 모여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다섯 남자의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스노우 프린스가 안 나와요 너무 아쉽다 그치? 아 그래? 아이고 그럼 다른 리노 버전 한번 볼 수 없어? 없어요 왜? 리노는 그냥 프린스거든 스노우 프린스가 아니야 아 왜? 아 난 감동받은 적 많아 뭐요? 리노한테 약간 워낙 네가 네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 먼저 내가 꺼내는 이상 근데 가끔씩 그냥 네가 먼저 와서 형! 나 똑같이 따라했어 형! 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됐는데 형! 지금 너무 화나요! 그 모습이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귀엽고 아. 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야 나 약간 남이 화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나 봐요? 특히 너가 그럴 때 오케이 제일 귀여워 약간 내 화를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분노 조절 안 합니다 이제 안무 연습 때 봅시다 아니 틀리지 말라고! 형 조심해요 야! 이거 앞으로 계속 가야 돼 이제 내 자리 길터 왜 이제서야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하는 거야? 원래 그랬었잖아 너 원래 그랬지 난 한결같은 사람이니까 계속 그럴 거야 앞으로 가라! 아니 신기한 건 우리 은근 되게 깊은 내용 그러니까 대화 많이 나눴었어 나랑 너
우리 그때 방 같이 있었어. 아직. 아 맞아 맞아 맞아. 밤 늦게 막 이것저것 얘기. 와 이랬다고 막 이러면서. 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네 진짜. 내가 연습생 때 약간 기억이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그치? 짧으니까 뭐가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확실히 약간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것저것 얘기랑 막 고민이랑 막 그걸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재밌었지 근데. 맞아. 연습생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찬이 형이 니노 형 춤추는 걸 진짜 좋아했었어. 아우 씨 춤꾼인데. 어 춤꾼이라면서 막 되게 아, 좋아했었어. 아 찬이 형이 아직도 니노 형의 그 춤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책임을 많이 이렇게 심어주게끔 말을 잘한다. 너가 이렇게 애들을 내가 아니고 너가 잡아줘야 되는 거다라고 아. 초반에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연습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니노 형도 이제 댄스 멤버의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죠. 댄스 연습 시간 조율 같은 것도 리노 형이 하는 거 같고 맞아 맞아 리노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맞아 맞아. 근데 춤에 있어서는 조금 나서게끔 약간 찬이 형이 좀 약간 그런 걸 좀 분위기를 좀 심어줬지. 리노 형이 좀 이렇게 이끌어주게끔 되게 믿는 구석이지 찬이 형한테 리노 형의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보면은 찬이 형은 리노 형 춤추는 거 진짜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 들었다. 연습하다 가 왜 이렇게 근데 뭐 더는 거 같다. 어, 리노 형 또 그거 칭찬 못 받잖아. 아, 부끄러워가지고. 아, 이거. 아 뭐. 아, 뭐. 맨날 아, 맨날 해봐요. 이런 느낌으로 또. 그렇지. 그래, 좋으면서. 되게 멋있어. 그냥 지켜주는 느낌이 많이 들어. 확실히 춤출 때. 약간. 중요한데 우리 보고.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리지? 쟤네 지금 아, 형들 빨리 한마디 빨리 한마디 야! 조용히 해! 됐어 너무 좋아. 좋아? 어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그래? 어, 야 둘째 형 같았어 방금? 박력 있었어? 어 지금 방금은 마청 같았어. 미쳤다 이게... 미쳤다 되게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되게 동생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 둘이. 아 근데 그런 거 하긴 하겠다. 무조건 할걸? 찬이 형이 먼저 꺼낼걸? 어, 예전 숙소에서 아 맞네 찬이 형이 동생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뭐 리노 형이랑 같이 고민 같은 걸 좀 얘기를 털어놓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한 번 보고 난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봤어. 우리가 지금 어쨌든 숙소 따로 살고 있잖아. 아 너무 좋지. 만약에 뭐 나랑 너 같이 있었고 나머지 이렇게 뭐 알아서 이렇게 있었으면은 사실 조금 상상이 안 돼. 근데 아. 다행히 그래도 너라도 그쪽에 있으니까 그래 괜찮겠지라는 사실 처음엔 걱정을 했어. 어 맞아 응.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 숙소를 나누는 그때 그 당시에 괜찮겠어? 나한테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어. 아 형 나야 못 믿어? 난 방생해놓고 키울 거야 애들. 괜찮겠어가 약간 너가 애들 때문에 힘들 것 같아 괜찮겠어 이것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애들을 걱정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치? 어. 애들이 어. 너를 감당하는 게 괜찮겠어 이거였어. 아니야 나 방에서 안 나와. 아니야 이거는 그 가둬놓는 거야. 아. 그 내면의 그 매니악을 아. 가둬놓는 거야 이거는. 난 이게 너무 좋아. 우리 악마 토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우리 늙은 늑대 귀엽지 않아요? 왜요? 아니야. 너무 좋아서. 너무 좋지. 너무 설렜어. 심쿵했어. 너 리노 형이 든든했던 적 있냐? 너 진짜 궁금하다. 든든했던 적?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 너 찬이 형을 얘기해봐. 아 찬이 형은 든든하지. 그때 좀 그걸 많이 느꼈어. 킹덤 우리 뭐야 뚜두뚜두 했을 때 나 그 형 직캠 진짜 많이 먹거든. 마지막에 댄스 브레이크에서 아 어마어마했지. 어마어마했지. 이 형 왜 이렇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정말 아, 네. 약간 몸을 부서져 주더라고. 맞아. 아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춤인데 박자는 착착착착 다 아, 쪼개지고 그런 게 박자 빠르잖아. 보면 나도 현진이랑 되게 놀랐거든. 오우 니네 형 진짜 각성해서 이 갈았구나. 그런 약간 춤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되게 리스펙하고 든든한 것 같아. 되게 피드백도 잘 주고 찬이 형도 그렇고. 찬이 형은 뭐? 찬이 형은 뭐? 어우 안 되지. 너무 든든한 사람이고 맞아, 너무 든든한 사람이지. 책임감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찬이 형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있어서 다행이야. 뭐가? 그 주어를 좀 잘 얘기해 줄래? 뭐가? 아니, 그러니까 항상 뭐랄까 되게 곤란할 때들 있잖아요. 곤란한 그런 시기에도 모든 걸 다 형이 나서서 해주니까 왜냐면 선뜻 누군가가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망설이지 않고 형이 딱 선뜻 나서가지고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팀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다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뭐야 그 표정 뭐야? 뭐? 감동받지 마. 감동받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아
정말 골든디스크 이제 비하인드 그 인터뷰 했을 때 그때 네가 우리 덕담하고 있었잖아요 한 명씩 아, 평소에 원래 신경 쓰려고 노력했었는데 좀 약간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가 마침내 그걸 한 번 더 찝어줘가지고 그때 한 번 더 생각이 들어와서 아 맞는 말이긴 하구나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어와가지고 되게 좀 고마웠던 것 같아 형 인생은 실전이 마이웨이 어차피 갈 때는 순서 없이 그냥 한 명씩 간다니까? 손이 되게 차갑다 나 곧 갈 건가 뭐 온도가 점점 그만하지 마! 아! 형 없어가지고 어? 뭐? 그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이유 선배님 대기실에 저희가 인사를 갔어요 딱 타이밍이 좋게 아 그래? 이제 대기실에 인사를 갔는데 어, 다 왔지? 다 왔지? 자 이제 인사해야지 방찬 어디 있어? 나 없으면 네가 나서서 해야지. 했지 그래서 야 인사드릴게요. 둘, 셋, 넷, 아니야지 바로 했지. 어 그래. 방찬 없다 그러길래. 그러면 뭐 상 괜찮잖아. 어, 괜찮지. 근데 얼마나 어? 부끄러웠는 줄 알아? 왜 부끄러웠어? 너 왜 기팔자? 어? 그래 고생했어. 좋은 우리, 경험이었다. 우리는 그랬던 형. 됐어. 그래 인터뷰나 더 하세요. 인터뷰? 인터뷰 하고 있었잖아. 아 맞아. 나 그 완전 망했잖아. 내가 거기서 제일 작았어. 여기까지 할까요?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찬방에서도 했잖아 그래 그 카메라에다 했잖아 아 원래 우리끼리 할라 했는데 우리 리노가 그렇게 부끄러워해가지고 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젠 할 수 있겠네? 이거 팔이 다? 아니 얼굴이 다 자 간다 아, 너무 좋다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다 투키즈룸 방찬 리노